타이밍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시간 너무 많이 끌었나요? 자 타이밍이라는 거요.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타이밍의 컨셉을 조금 바꿔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타이밍이라는 게요. 이렇게 다운스윙에서 내려올 때 이렇게 확 이렇게 잡아 당길 건지 아니면은 조금 이렇게 칠 건지 이것도 타이밍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걸 여기서 풀 건지 아니면 좀더 와서 풀 건지 이것도 타이밍 얘기고요. 다운스윙에서 이렇게 힙을 확 돌릴 건지, 아니면 덜 돌릴 건지, 이것도 타이밍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렇다면 타이밍에 연관된 것들은 골프 스윙에서 굉장히 많은데, 이것들을 다 타이밍이라고 하느냐, 타이밍이 맞긴 맞아요. 그런데 이 타이밍을 하나로 응축시켜야 됩니다. 이걸 다 하되, 타이밍이라는 것은 제가 여기에서 놓을 거냐, 여기에서 놓을 거냐, 그것은... 릴리즈 타이밍이죠 어디서 릴리즈를 할 거냐 그런데 타이밍이라는 것을 여기 볼을 보셔야 됩니다 타이밍이라는 것은 임팩트 순간에 클럽 헤드가 직각으로 지나가고 클럽 페이스가 직각으로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 이게 타이밍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타이밍 타이밍 하죠 그럼 결국에는 이것들이 향하는 곳이 바로 이겁니다 직각 직각으로 맞아서 똑바로 갔느냐 안 갔느냐 이걸 맞추려고 이 타이밍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타이밍인 겁니다. 타이밍 하면은 클럽 헤드가 지나간 경로와 클럽 페이스가 똑바로 맞았는지, 다쳐 맞았는지, 열려 맞았는지를 이거를 가지고 타이밍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일찍 풀면은 타이밍이 좀 빨리 나오겠죠. 그죠? 헤드가 다쳐 맞을 것이고 좀 너무 늦으면은 좀 열려 맞을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여기에서 타이밍을 잡지 말고 볼을 보십시오. 제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 타이밍이라는 게 맨날 변합니다. 이게 매일 변합니 선수들도 매일 변하는데 오늘 똑바로 치다가 내일 막 계속 왼쪽으로 당기고 그러잖아요. 아마추어분들은 더 심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볼이 잘 맞는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여길 봐야 돼요. 다 여길 보고 이렇게 내려와서 이그 샤프트가 포지션이 지면과 평행이 오면은 직각이 와서 이렇게 클럽 헤드가 좀 지나가는 걸 보세요. 클럽 헤드가 지나가는 거는 충분히 눈으로 보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나가는 걸 보고 이렇게 클럽에다가 지나가는 것만 일단 대각 맞추신 다음에 스윙을 해봅니다. 채를 다 돌려 서해보세요 전체적으로 다 똑바로 가는지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 좀 도는지 아니면 왼쪽으로 좀 감기는지 그걸 보시고 이렇게 똑같이 이것만 보고 스윙을 좀 해봅니다. 클럽만 똑바로 빼서 그 다음에 그림만 조금 조정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늘 볼을 똑바로 칠수 있는 겁니다. 어떤 내가 컨디션이 뭐 이런 게 아니라 컨디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클럽헤드가 지나가는 건 보이니까 아마추어 분들은요 싱글만 치면 잘 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싱글로 가는 길 어렵지 않습니다. 이 타이밍이라는 를 잡게 되면은 싱글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치면 볼이 똑바로 가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스코어가 안 나는 이유가 이렇게 이렇게 가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지. 이게 뭐 볼을 멀리 못 때려서 안 나오나 그런 건잘 없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게 최저점하고 그리고 최저점이라는 것에는 스윙이 하나입니다. 한 가지 스윙을 하는데 한 가지 스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볼을 왜못 치냐 하면은 자꾸 한 채를 가지고 끝장을 보시려고 그러시니까 이게 불가능해지는 거죠. 자꾸 만들어서는 안 되는 동작을 만들어내니까 자꾸 다른 채는 안 맞는 겁니다. 연습을 하실 때꼭 채를 돌려보시고 한 가지 스윙이 내가 되나 안 되나 확인하고 싶으시면채한 채당 볼을 하나씩만 치세요 그리고 편안하게 자꾸 쳐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스윙을 한 가지를 꼭 만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타이밍이라는 게 여기서 풀고 여기서 풀고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에는 클럽이 헤드가 지나가는 이 길하고 클럽 페이스가 직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를 맞추는 게 바로 타이밍입니다 그러니까 클럽 헤드가 지나가는 거는 이 색깔이 보통 은색이기 때문에 다 보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조금 빨리 하더라도 이게 보여요. 저는 지금 똑바로 나가고 있어요 클럽 헤드가. 이렇게 해서 채를 돌려가면서 계속 쳐보십시오. 일관되게 한쪽 방향으로 볼이 휘거나 가야지만 여러분들이 컨트롤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그립 수정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갈 겁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볼 아무데나 안 날리시는 게 분명히 가능해질 겁니다.